기본 100%죠. 네, 코브엔 애들이 턴이 많이 낮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풀닭인데 풀닭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꿀스킬이니까 먹고. 산성수류탄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성녀가 일단 4열에서도 저지먼트를 쓸 수 있으니까 4열로 가고. 얘가 블리드를 하나 들고 있는 게 낫나? 코브에 있는 애들이 가만있어 봐. 출혈 저항이 아마 높을 거야. 그러니까 인시전은 들고 가지 말자. 그러면 마지막 보스가 또 언올리니까 출혈 걸리지도 않아. 배틀필드 메디신 하나 들고 가고, 셔플 스킬 하나 들고 가고, 셔플과 스턴 하나 들고 가면 될 것 같아. 아, 블라인딩 가스. 아. 그러면 이렇게 들고 가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 상대가 1열, 2열만 남았다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게 이 스턴밖에 없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어차피 뒷열만 잘해줘도 됐어. 돈 많이 들어왔다, 진짜 많이 들어왔다 돈. 여기다 강화까지 해줘야 돼. 네. 아, 잠겨있구나. 리퍼 해주고. 풀닭을 내가 하나 키우자. 풀닭 투자 한 만큼 돌아오리라. 파티 미국 갈 왠지 미국 갈 것 같아. 자, 준비됐고요. 근데 딜러가 없어요. 어떻게 따지면 딜러가, 그러니까 크루랑 리퍼가 앞에서 앞열부터 쓸고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성녀의 저지먼트로 뒷열 견제하고, 다음에 플레이그 닥터로 뒤쪽에 스턴 걸고, 그런 조합이야. 그러니까 3열 4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냅둔다고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겠지. 다음에 아무튼 파티 스킬 안 했구나. 와, 돈 얼마 없어요? 돈이 얼마 없어. 얘는 찍을 필요 없겠다. 성녀 찍었고, 풀닭 버프 중에서 쓸만한 게. 질병 걸릴 수 있나? 아, 근데 뭐. 나 리퍼 스킬 찍었나? 셀프? 10명 중에 5% 크리티컬. 찍어놔야겠네, 씨. 엠부시 막는 거 해놨나? 아, 이거 이거 이 생추어리로 한번 소모한다는 게 좀 크다. 어, 프레이 이거 쩐다. 15% 프로텍션 이거 괜찮다. 이걸 해야겠다 차라리. 이거 한번, 다음에 블랙 총 12개죠? 4 코스트 하나, 7 4, 7에 얘 자체 버프 7 10 2코 남죠. 2코 남았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버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애매하네. 2코짜리 버프가 없다 근데. 뭐 스트레스 감소시켜줘야지 뭐. 오케이. 아, 갑시다. 종교 캐릭이 지금 많아서 풀닭 제외하면은 나머지 3명 다 받을 수 있어요. 갑시다. 푸텍 15%면 어마어마한 거죠. 전사 딜러 갑니다. 딜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 썬링의 포커스링. 와,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투자다. 말도 안 된다. 이거 지금 인턴들한테 이 정도 투자는 미쳤다 진짜. 풀닭 전용 스킬도 있지. 이거 성녀 피가 왜 이렇게 없지? 아무리 이거 빵랩이라고 해도 터프링 껴주는 게 이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힐이라는 게 그래요. 방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좋아. 그죠? 방어력 0인 상태에서 힐10 들어가는 거하고, 방어력 50% 있는 상태에서 힐10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틀리거든요. 힐을 하는 게 좋고. 가자.
준비 끝났다. 야, 다 껴줘, 껴줬죠? 크루가 의외로 지금 탱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크루 이거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차라리 프텍하고 닷지를 좀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15% 딜 물론 중요한데 닷지가 너무 없잖아. 스트레스는 좀 과하겠지만 껴주는 게 맞을 것 같다. 10% 무브레지 상당히 이동 스킬 어차피 없어. 차라리 맥스 HP 올릴까? 터프링을 하나 낄까? 하나 더. 아, 딜로 갈까 그냥? 아씨. 아, 딜로 가자. 딜로 가자. 딜로 가. 딜로 가. 딜로 가. 야, 이것도 돈. 야, 저 전재산 쏟아 부었어, 지금. 전재산 쏟아 부었어. 허브 3개. 붕대 2개. 성수 3개. 열쇠 2개. 횃불. 다 쏟아 부었다 진짜. 어마어마한 복지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갑니다. 아아 몰라 이게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어. 아 주작쿨님 우리 또 주작쿨님 또 1만냥 감사합니다. 2차 행복 도핑 땡큐 베리 머치. 네 행복회로 가동됐어. 오케이 행복 스위치 켜졌어. 간다. 보스가 내 스위치를 끌지 안 끌지는 보면 알겠죠 이제. 제발. 제발. 야, 이거 미국 가면은 이거 더 진짜 치명타가 크다. 아씨. 자. The poor devils chained and drowning for eternity. 일단 풀닭이 3열에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밀거나 땡겼을 때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지? 땡겼을 때 풀닭은 일단 셔플이 가능한데 만약에 성녀가 2열로 땡겼을 경우에는 파티힐은 가능하지. 파티힐? 셔플? 아, 잠시만. 만약에 2열로 땡겼다. 셔플? 셔플 하면은 시체 치우고 스턴 거는 거고 파티를 하면은 성녀가 그래. 그래. SDMZ님 감사합니다. 2000냥 인턴들 미국 여비. 죄송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미국 안 갑니다. 예. 그 정도면은 거의 공항 가서 다 떨어져. 예. 인천공항 가다가 그냥 톨게이트에서 멈춘다. 예. 아씨 맵바라. 아 맵바라 맵바라 진짜 맵. 아 맵바라.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걸까? 아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자 리퍼 캐리강 나오는지 해봅시다. 단단합니다 리퍼. 리퍼 단단해요. 아 스턴 레지가 얼마 안 돼요. 한 명 스턴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맵 진짜 핵극혐이다. 프텍 없어서 체력이 힐 힐할까? 힐하자 힐. 가자. 하나하나 죽이자잉. 하나 죽이자. 오 마이 갓! 리퍼야!
좋아. 어? 좋아. 아주 좋아 리퍼. 잘하고 있어. 야, 말이 안 되잖아. 기본이 몇 펀데? 가만히 계세요. 리퍼야. 아이고, 밤비자는 1만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미국 갈 여비 가능함? 아니, 미국을 왜 자꾸 보낼라 그래? 아니, 안 가야 좋은 거 아니야. 왜 자꾸 보낼라 그러냐고. 아, 왜 이러실까, 이분들이? 예, 네, 미국을 안 가야 좋은 거라니까? 보낼라 그래. 암튼 1만 양 감사하고요. 워프 서프라이즈. 아, 이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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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이거 딜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아. 스턴 거딩 낫겠다. 첫 턴에 딜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돼. 아, 리퍼 원샷 원킬이야. 리퍼 원샷 원킬이야. 아, 다치했어 이걸? 나이스. 스턴 또 먹힐 것 같진 않고, 그죠? 셔플 시켜버릴까? 셔플 시키자.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쇽쇽! 우리 밤짱님이 또 1만 양을 또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아! 아이씨.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안정적인 맛은 있습니다 지금. 기저 이놈아. Everyday 셔플. 셔플 좋아, 셔플 좋아. 힐각. 힐각. 파티. 힐각. 예스. 어, 안정적인 맛 진짜 있어요. 예스. 오, 괜찮은데? 역해요, 역해. 역해. 지금 보시면 이 지금 풍만한 미드 때문에 지금 철판 깐 거 안 보이십니까? 너무 큰 거야. 빨주 드립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야, 1200명 보고 있는데 추천이 100개밖에 안 된다. 이제 기본 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내가 뭐 한 600개 바라지도 않아. 절반도 아니야. 한 300개만 찍어줘. 레알. 레알. 응시렁? 응시렁 알았어. 하나 잡자. 리퍼 공격이 빗나갈 수가 있어. 지금 썬링 꼈는데? 허영님 천년 감사합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지. 아맘. 아, 그렇고 말고 맞는 말이야. 아,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300개 넘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리퍼 좋다. 근데 리퍼한테 몰아줬으니까 당연히 좋은 건 사실인데, 뭐 그거 감안해도 상당히 지금. 어? 뭐야? 어우씨, 너무 많이 나왔어 템이. 에메랄드는 먹어야지. 아, 루비를 먹어야 되는데. 아씨, 이거 얼마지? 미국 갈 여비 추가로 드리면서 저 외식하고 오겠습니다. 밤비찬 1만 양 정말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뱀비장님이 또 1만 양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될까? 아씨. 오닉스를 두 개 버릴 수도 없고 문서를 버리기도 좀 그렇고 붕대를 버리자니 블리드가 무섭고 성수를 버리자니 좋은 저기 기병 나올 것 같고 횃불을 버리자니 답은 횃불이다. 저 노말덴 팔면은 한 700은 나올.. 와 나왔다 드디어 블러드레터가 또 자 진짜 한번 가본다. 자 리벤지야. 리벤지까지 걸어준다. 리벤지까지 걸었다. 리벤지까지 걸었다. 응 셔플. 어 스턴은 걸렸어. 스턴 걸렸으면 됐어. 어 스턴 걸렸으면 됐고 일단은 다음 턴이 저기 성기사죠. 데즐링 라이트로 한번 스턴 한번 노려볼까? 스턴이 50이죠. 반반인데. 뒤에 있는 놈. 아, 회피했어. 아씨. 15딜. 1150원이면 사실 루비 하나 값이거든. 적지 않은 거예요. 와, 터프링 효과 때문에 딜이 얼마 안 들어오긴 했어요. 다행히. 출혈이 좀 아프긴 한데. 따핫! 오우 이렇게 나이스 미스. 마이 우리 애들 턴인가? 얘 했고 얘 했고 얘 턴인가 이제? 블리드 치료하는 게 낫겠다. 치료 치료하고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낫지. 아하! 아프구요. 캠핑각 나온다. 캠핑각. 어 포블 안 밀렸어. 안 밀렸어. 파티를 할까? 파티를 합시다. 관리 좀 해줘야지 그래도. 자 우리 리벤지 턴이 왔어요! 리벤지 복수. 예스 오케이. 내가 정말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경멸하던 리퍼한테 지금 이런 캐리를 받으니까 느낌이 좀 묘하다. 아. 뒤져. 마크 찍을 필요도 없다? 네, 마크 찍을 필요도 없고 이거 삽이죠. 여기서 까자. 까고 전투가 몇 번 있냐? 한 번. 비밀방 하나 있다. 한 번, 두 번? 애매한데 내가 봤을 때 이 전투 두 번 하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템창이 모자르고 비밀방 있으니까 열쇠는 버리면 안 돼. 열쇠 버리면 안 되고. 아, 해야겠네. 핫토플 해야겠네, 그냥. 아. 보스전에서 리퍼가 1열 가는 게 낫지 않냐고요? 그러네. 맞아. 좋은, 맞는 말이야. 그치. 만약에 3열, 4열에 있는 거 땡겨지면 리퍼가 3열로 가니까 아예 할 게 없지. 근데 크루세이더는 일단 돌진 기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올 수 있단 말이야. 아 잠깐만 근데 크루세이더 몇 칸 전진이지? 이게 한 칸 전진이지? 그럼 리퍼가 뒤로 밀릴텐데? 지금 영수증을 제가 안 쓰거든요? 영수증을 지금 쓸 일이 없는데 차라리 이걸 들고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이렇게 그럼 얘가 만약에 3열에 있어도 일단 힐은 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붕대 하나 버려야 될 것 같아. 붕대 하나 버리고 삽으로 깨보자. 아, 쉣. 아, 미치겠다, 이거. 에메랄드 버려야겠는데? 아, 뭐야.
이게 나쁜 기벽 제거였나? 개꿀인데 이거. 역시 코브가 해자야. 코브 진짜 아이템 잘 나와. 그러면 나쁜 게 1% 크리티컬. 얘 이거 캄 캄 캄. 아 근데 얘 데미지 약해서 사실 의미가 없는데. 누구를 저기 해제할까? 노란 보석? 무슨 노란 보석? 아 그러네.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시트린을 버렸어야 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기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비헤이비어가 무슨 뜻이지? 무슨 뭘 보고 나서 트러블이 생기면은 마을에서 기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마을에서 가서 기도를 못해요? 캄 하자 캄 그냥. 아 이거 아닌데? 약초. 뭐 해제됐어? 뭐야? 근데 뭐한? 방금 하지 않았어요 나? 아, 나쁜 일을 목격하면 아. 아 크루세이더. 나 크루세이더로 했어? 아씨. 맵 봐라. 맵이 뭐 이따위야 이거. 비밀방 나중에 가야겠는데? 아 다치스톤. 음식을 다 뭉가버려야 되나? 나이스 서프라이즈. 버프? 아니야 뒤에 블라이트 거는 게 낫다. 네. 오케이. 블라이트 걸어놓고 턴당 저기니까 둘 중에 하나 잡아도 되고요. 끝에 있는 애 잡자. 회피했어. 이거 한 방에 안 죽겠네요. 일단 보트로 잡자. 이들. 와 프로텍션. 아 영수증 지금 필요한데. 이럴 때 또 영수증 있어야 되는데. 쇼커 이거 하고 다음판 전투하고 그 다음에 캠핑 까야겠다. 얘네들은 뭐 딜이 이렇게 센 편은 아니니까. 아 나이스. 쇼커 중첩 좋아. 오 좋아. 어? 자 이거 안 좋아. 역병이사 질병 치료하는 거 안 들고 왔지? 아이씨 이거 지금 뭐 걸린 거지? 아 나 겁나 많이 거네. 질병 저항했다. 아 별거 아니야. 쇼커 이거 소형 몬스터라 이거 시체 안 남지? 이제 죽었어. 아 뭐야 할 필요도 없네. 그럼 지금 애매한 게 얘가 좀 체력이 좀 없으니까. 아 저 체력에 스트레스 좀 쌓였으니까 회복해주고. 이게 버프 얼마나 가죠 이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아까 시트린 버렸는데. 데미 썩어나. 어떡해. 템칸이 없어얌. 허브를 버린다. 아, 에. 장식물 났지. 성수 4개나 들고 있는 거는. 아, 아니야. 보스전 전방에서 다 먹으면 되지. 밥을 먹으라고? 아니야 밥 먹으면 안 돼. 애매해 밥. 밥 지금 애매해. 두 번 뜰 수도 있어. 그리고 저기 어차피 밥 먹을 필요 없어. 지금 갈 필요 없지. 보스방 끝나고 나서 해도 되니까. 토치를 지금 하나 써버리자.
들어가자. 어, 얘네 조합 봐라. 라이트 둘 다 스턴 레진 낮아요. 일단 스트레스 안 쌓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파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파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리퍼의 턴이 오는 것인가. 그만해라. 그만해라. 닷지 2로 피했다. 닷지 2로 피했다. 오, 쉬아키. 잘 피하네. 리퍼의 턴이 오는 것인가. 7에서 14. 88. 까비까비. 스트레스 웨이브. 1군 가서 전멸하고 템 다 날리고 가니 바로 새 동네에 가게 되네요 이 게임. 새 동네 잼. 좀 애매한데 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애매한데. 올드 갓. 내가 얘네 1레벨 보스에 너무 쪼는 걸 수도 있어. 챔피언급도 아닌데 사실. 그죠? 버튼 내가 잡고 셔플 시켜야 되는데. 이 다음에 이제 풀딱 턴이니까 어 뭐가 하든지 말든지. 다음 턴 죽는다. 얘만 스턴 시키면 끝나네. 오케이. 전투가 없기는 한데 어? 뭐야? 액티비드 매니시니. 아니 이러면 할 게 없잖아. 아 참 관리 참 잘 됐다. 애매해요. 해서 봐. 이거 뭐지? 아, 50 50으로 데미지 증가구나. 크루한테 줄까? 아니면 근데 만약에 리퍼가 만약에 붙잡혔을 경우를 생각해야지. 그럼 약간 보험이 있어야 되잖아. 크루한테 뭐 좀 하나 해 줘야 되는 게 맞겠다. 그죠? 크루한테 해줘 아니면 몰아줘. 아니야 이게 보험을 드는 게 나아. 만약에 리퍼가 만약에 단 맞으면은. 근데 이건 반반이야. 만약에 반반 나누면은 하나 잡혀가면은 페널티도 적지만 이득도 적어. 근데 만약에 한 명한테 몰아줬는데 걔가 안 잡히면은 슈퍼 이득이지. 아 캠프하고 하는 건 알아요. 예, 캠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 알아. 캠프부터 하는 거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최강의 그러니까 최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3열 4열이 잡혀갈 것 같아요. 3열 4열 잡혀가고 리퍼가 2열에서 그냥 뚜까 패시면 끝나는 거 아니니? 그렇지. 크루 주라고? 알았어. 때 캠프 찍고. And vulnerable. Rats in a maze. 지금 내가 봤을 때 얘는 다 너무 명중이 너무 높아. 크루 일단 명중 올려주고. 이거 프레이. 나이스. 푸텍 15% 15% 5%. 얘는 스스로 나...